이걸 못해서 대부분은 시동을 꺼먹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요리나무 채널입니다. 너가 그 언덕 올라가는 거 있잖아. 그게 조금 취약하다고 했잖아. 그거 아 무거워. 뒤로 밀려. 그러니까 밀리니까 불안하고 하니까는 얘를 반클러치를 겁냈으면서 무웅 하면서 얘를 땡기면서 이걸 놓기 시작하면은 출발이 잘 되면은 뭐 약간 언덕이 안 맞으면 급격하게 확 올라가 버리거든. 그거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. 출발할 때는 일단 딱 잡고 클러치를 놓으면서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악셀을 당겨서 출발하잖아. 그렇지. 근데 언덕에서는 기어를 넣고 출발할 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. 언덕 때문에 브레이크를 언덕이니까 앞 브레이크를 딱 잡아. 그 다음에 클러치를 살살 놔. 앞 쇼바가 내려가거든. 이렇게 봐봐. 어 내려간다. 언덕에서 앞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로 앞 쇼바가 내려가는 이 느낌. 그때 앞 브레이크를 놓으면 언덕에서 밀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. 그러면은 이 상태로 악셀을 쏙 감아주면 앞으로 이렇게 우웅하고 차고 올라가거든. 언덕에서 브레이크를 안 잡고 클러치만으로 딱 버티고 있는 그 순간, 그 순간을 찾는 건데 그거의 느낌을 찾기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앞 브레이크가 쑥 들어가는 이 느낌, 이 느낌을 하면 밀리지 않고 출발할 수가 있어요. 이걸 못해서 대부분은 시동을 꺼버려요.